느끼려면 나와 비슷한 동시대에 있는 한 소리로 되었을 때 더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. 생각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브레이트의 사천의선임을 네. 정말 제 얘기랑 비슷하다고 느껴서 사천가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창작하시기까지 이 책의 표현이라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도둑질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모두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, 청량 움직임 네. 그리고 연극 혹은 연극 이론 연극 쌤이나 극작법 네. 쌤이나 이런 수업들을 교수님들께 전화해서 저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좀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다들 너무 흔쾌히 받아주셔서 연극 공부를 좀 했었어요 네. 어떤 이야기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직접을 가시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사천의 선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쉔테가 너무